네, 안녕하세요. 인모션 스튜디오 연습생 13년차 장동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온 오브레 다시. 네, 안녕하세요. 올리온 오브레 리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뭐 2019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데뷔 4년차 횟수로는 5년차 됐고요. 네, 팀에서 안무 단장과 리드 보컬 그리고 만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해가지고요. 춤, 노래, 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능통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프로듀싱도 배우고 있어가지고 작사 작곡도 다 되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끼던 이든이가 이번에 그런 비개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주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의 좀 선입견이라고도 생각돼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 하나의 컨텐츠라고 재밌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지 싶습니다. 올해로 이제 13년차인데 전 아직 배울 게 많기 때문에 18년차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기분 회가닥 하면은 하긴 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많이 아이들을 아낍니다.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뒷담은 나쁘니까 차라리 앞담하세요. 담해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냥 연습생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멋진 무대에서 많은 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많은 무대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든이가 지훈 선배랑 라이온하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부럽긴 하지만 열심히 해서 우성이와 함께 타이거 러브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이제 이거는 진짜 리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팬분들과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멤버들 다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멋진 컴백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션 스튜디오의 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온 오브의 야생고양이 준지라고 합니다. 아,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춤출 때 파워풀하고요. 끝입니다. 저는 아직 잘하는 건 없지만 일단은 데뷔조에서 아깝게 떨어졌고요. 그 정도 출중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게 떨어졌겠죠?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희소성이 짙은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니까 나도 저기 한번 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이든아 좋아요. 멋있잖아요. 월말 평가가 살짝 힘들었지 않았나. 아무래도 청작의 고통이 굉장히 동반되었다 보니까 생각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굉장히 멤버들과의 추억이 돈독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랑 같이 연습했던 이든이가 먼저 데뷔했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장난입니다. 네, 이든아 미안하다. 아휴, 뒷담화 해본 적 없죠. 네. 뒷담화를 왜 합니까? 맞으려고!
별 타협 없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건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연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해라. 그러니까 네가 데뷔를 못하는 거야. 4년차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네요. 예, 잘할게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데뷔하더라도 저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메인 보컬이요. 비주얼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주얼이요. 야!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데뷔 못했으니까 데뷔를 하는 게 목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더 제 역량을 키우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그 크게 한 세 가지 부류가 있긴 하지만 예. 이미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